한반도 최고의 공모주 유튜버 주마 두 번째 수요일치 결과로 WCP 알려드릴게요. 이미 WCP는 익히 알려져 있었죠. 상당히 결과가 안 좋다는 거. 공모가는 지금 64,000원이 6만원이 말이 많았었는데요. 결국엔 더 낮춘 6만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공모가 밴드가 8만원에서 10만원 사이였으니까 얼마나 낮췄는지 예상할 수가 있겠죠. 그럼 과연 공모가는 6만원으로 확정됐다. 이게 과연 저가 매수 기회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보시게요. 디스클레이머입니다.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 매도 추천 아니니까요.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고. 기관 경쟁률이 33.28이에요. 굉장히 낮은 한반도 최악의 수요일치 경쟁률이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수요일치 신청가 보면은 이 부분은 조금 아리송해요, 여러분. 가격 미제시 10만원. 이게 이제 가격 미제시는 상한가니까. 10만원 이상 신청한 비율도 거의 뭐 27%. 굉장히 높죠. 그리고 8만원 미만 신청한 그룹이 한 60%. 물론 8만원 미만 신청한 그룹이 2배 정도 더 높지만 굉장히 의외의 사실로 이렇게 고평 가는 기관도 충분히 있었다. 이 부분이 눈여겨볼 만하고요. 이제 기관들도 자기들이 제시한 금액만큼 배정을 받는데 여기 있는 기관들은 100% 배정 받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기관들은 아마 안분으로 해가지고 배정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외로 비싸게 청약한 기관이 굉장히 많다. 그렇다면 일반 개미들 입장에서는 6만원의 공모가가 확정이 됐는데 들어가도 될까? 조금 아리송한 측면이 생기는 거죠. 의무보유 하향률도 마찬가지로 경쟁률 33에 비해서 좀 나쁘지 않은 편. 4.23%니까요. 물론 낮지만 경쟁률이 33인데 그거에 비한다면 나쁘지 않다.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면도 보이겠고 유통 가능 물량도 이번에 좀 정정을 해가지고 39%로 조금 낮췄어요. 원래 한 40% 됐는데 1%포인트 낮췄으니까 거의 뭐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노력은 했다. 그 정도 손해도 좀 조금 줄였다 할 수 있겠고요. 환매 청구권이 있어요. 환매 청구권이 있으니까 한 마이너스 10% 수준에서 여러분들 손실을 고정 가능하다. 100만원어치 주식 샀다고 하면 최대 10만원 손해를 지킬 수 있다. 그 정도 손해서 뭐 있으면 나쁘지 않은 그런 권리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다만 여러분들 이제 공모주 청약할 때 가족 명의로 청약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가족 명의를 아빠 명의한테 이제 옮긴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환매 청구권이 아예 사라진다. 본인 명의로 쭉 들고 가야 된다. 기본으로 아시죠? 이것은 청약증권사는 KB, 신한, 삼성 이렇게 세 개인데요. KB증권 같은 경우에는 3만 주, 9억까지 넣을 수 있고요. 최소 20주입니다. 그리고 신한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3만 주고요. 9억까지 넣을 수 있고 KB하고 다른 게 최소 10주. 그리고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는 3,500주. 뭐 15억 오타가 좀 나는데요. 한 1억 500이나 될 거예요. 1,500이고 최소 10주.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KB증권은 최소 20주, 신한은 최소 10주, 삼성은 최소 10주. 이렇게 최소주가 좀 차이가 나요. 이번에 WCP 들어가신다 하면 아마 최소 주수만 들어가실 분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KB증권 같은 경우에는 이벤트로 사람 홀려가지고 최소 20주를 껴안게 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좀 보이고요. 다른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최소 10주에 맞춰놨다. 그렇게 보시면 무리 없겠습니다. 한반도 최고의 고무주 유튜버 주마와 함께하는 고무주 견제테크 가운데 구독 좀 눌러주시고 좋아요, 구독, 알람 시까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무신 마사지맨이었습니다.